안녕하세요. 사녀촌 나라입니다. 들러 나왔습니다. 산책하시다 보면은요, 이렇게 똑같은데 바로 이 식물들을 자주 보실 겁니다. 멀리서 보면은 약간 강렬한 느낌, 약간 독성이 있지 않나 할 정도로 강한 느낌을 줍니다. 바로 쌀이나무 종류 중에서요, 이것은 쪽제비쌀입니다. 쪽제비쌀이라고 한 것은요, 이 꽃 색깔이요, 쪽제비 털색 닮았다고 해서 또 쪽제비 냄새 난다고 해서 쪽제비쌀이라고 합니다. 바로 미국쌀입니다. 생약명으로서는 자수개라고 해서 성질은 차고 맛은 맵고 독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에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고 이렇게 하는데, 콩깍지가 생기고 하는데, 겨울에도 이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요, 이 콩깍지가 있죠. 바로 이 꽃과 콩깍지를 채취를 해서 깨끗이 씻어 가지고 물기를 제거하고 나서요, 담금수를 담습니다. 그래서 서늘한 곳에 3개월 동안 보관했다가 이렇게 마시면 좋은 약술이 됩니다. 또한 이 전초는 약재로 사용하는데, 여름과 가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가지고요, 말린 약재 3g에 물 1리터를 넣고 달여서 마십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식후에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쪽제비 쌀이는요,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루틴, 퀘르세틴, 또 아모르핀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 약성 효능이 좋습니다. 해서 항암 효과가 탁월하고 염증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간 기능 개선에도 좋고, 정력 강화, 숙취해소, 알코올 해독, 갱년기, 골다공증에 좋고, 목내장, 백내장, 야맹증 치료, 구강염, 기미, 주근깨, 원기회복, 각종 위장질환에 좋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중풍, 심장병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바로 이 쪽제비 쌀이입니다. 사용시 유의할 점은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찬 성질이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 위장이 약하거나 맥이 약한 사람은 적게 먹거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 몸이 따뜻한 사람에게 잘 맞는 약초입니다. 쪽제비 쌀이었습니다. 사녀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